여러분, 요즘 우한폐렴 걱정 많이 되시죠? 하지만 언제나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해결되고 또 어김없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생명이 존재하는 한 질병은 우리의 그림자 같은 존재 같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유행하게 되면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처럼 언제나 면역력이 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을 알고 섭취하며 꾸준한 운동, 숙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등의 정신건강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항생물질을 포함해 면역력을 기르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종 감기에도 탁월하여 특히 폐질환에도 치료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추천요리로는 얇게 저민 마늘과 불고기 쌈을 드시거나 혹은 마늘이 들어간 파스타 요리도 즐겨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다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또 열이 너무 많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마늘 섭취에 유의하세요. 숙의 따뜻한 성질은 우리 몸의 위, 간,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항체의 활성도에 기여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쑥은 몸이 차가운 사람, 또 여성분들에게 무척 좋습니다.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러 병의 원인이 되는 산성화 식품에 반하여 쑥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또 노화 방지, 피부를 좋게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쑥은 우리 몸에 해로운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주어 면역력을 높이고 살균 작용에 뛰어납니다. 차로 자주 섭취하시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쑥에 관한 맛있는 요리 레시피도 많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쑥차, 쑥을 넣은 된장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단 쑥은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에 유의하세요. 버섯은 면역력 증진과 관련된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버섯, 상황버섯, 표고버섯 등이 있습니다. 또 버섯은 각종 병균을 막아내는 백혈구의 생산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종 차 형태나 버섯 요리 형태로 섭취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각종 질병은 우리 피부를 통해 침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병의 침투로부터 막아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이 풍부한 고구마는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칼륨, 마그네슘,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는 우리 몸의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시력 개선에도 좋다고 합니다. 단 고구마는 달기 때문에 찌거나 구우면 당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섭취해주세요. 생강차를 마시면 생각이 깊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만큼 생강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뇌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각종 염증,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강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항산화 식품이라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따뜻한 생강차 추천드립니다. 양파는 일단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것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걸까요? 양파는 각종 비타민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엽산, 섬유질, 황 등의 각종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양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암세포 증식을 방지합니다. 또 양파는 뇌에서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돕는 식품으로 일명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대장과 혈당 수치에 큰 도움을 주는 일상생활에서 빠지면 안 될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김치는 배추 등의 녹황색 채소와 고춧가루,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 만든 식품으로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유산균 발효 산물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마늘, 생강, 양파가 김치에는 이미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치는 일단 건강식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밝힌 김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을 주며 항암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빈혈,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특히 우리 몸의 유해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꿀은 여러가지 효소와 각종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침, 목 아픔, 코 막힘, 독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적 치료와 꿀을 섭취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특히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꿀은 포도당과 가당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당류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탄력 있는 피부에 효과가 있어 뷰티 제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좋다고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꿀은 칼로리가 높은 편이고 당분이 있습니다. 또 따뜻한 성질로 인해 비만이거나 열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강황은 생강과의 식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카레의 주성분입니다. 간질환, 우울증에 도움이 되며 특히 치매를 막고 위장에 특별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때때로 뇌의 활성화와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이 강황을 황금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기도 합니다. 카레라이스 혹은 카레가 들은 요리로 일상생활에서 맛있게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요거트는 장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유익균으로 소화 능력과 장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또한 요거트는 식욕을 감소시키는 비만 예방에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며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매일 약 200g의 요거트를 섭취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트 드실 때 설탕이 많이 든 형태보다는 무설탕의 플레인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식만 하시게 되시면 우리 몸에 아연이 가장 부족하게 되는데요. 아연은 백혈구 생산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병균을 막아내고 면역체계를 지키는 백혈구의 생산 저하는 면역력 약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양의 소고기 섭취는 어린이 발육을 촉진하고 빈혈을 예방하고 근골을 강화시키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비만과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굴이나 게, 조개 등에 있는 셀렌은 백혈구가 시토카인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시토카인이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병을 물리치는 단백질 종류입니다. 백혈구가 우리 몸을 잘 지켜낼 수 있게 조개류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제철에 싱싱한 굴이나 게, 조개류를 드시면 면역력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어와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폐를 건강하게 하고 호흡기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홍차나 녹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력이 10배 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미노산인 L-테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보들을 아시고 응용하여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 세척,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위생, 청소, 소독 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